안녕하세요. AI와 친한 명지대 융합 디자인 학과 학생들의 미드저니 대결. 주제는 인간과 로봇으로 정했어요. 그럼 바로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미드저니는 디테일하게 질문할수록 그림 퀄리티가 좋아져요. 상어와 세바스찬의 프롬프트는 자막을 확인해주세요. 저희는 딥L 번역을 사용해서 미드저니에 입력할 프롬프트를 번역해 주었어요. 둘 다 비슷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어요. 세바스찬의 프롬프트가 먼저 그림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상어의 프롬프트도 이어서 점점 그림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점점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세바스찬의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네 개 그림 중에 세바스찬의 픽은? 바로 이 그림으로 골랐네요. 상어의 그림도 완성되었는데요. 네 개 그림 중에 상어의 픽은? 바로 이 그림으로 골랐네요. 여러분은 누구의 그림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더 마음에 드는 그림을 뽑아서 댓글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그럼 미드저니 대결 2탄에서 만나요. 안녕!